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 타는 차는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G80의 전기차 모델이에요. 이 차는 G80을 기반으로 그대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전기 파워트레인을 집어넣었고요. 4륜 구동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아이오닉5 롱레인지보다 더 큰 게 들어갔어요. 80kWh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복합기준 우리나라에서 427km, 한번 충전으로 427km를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시승차에는 지금 완전 충전 상태가 아니고요. 300km대 주행거리가 찍히도록 충전을 해놨고요. 외관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G80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버튼으로 열게 하는 충전구가 있다는 거예요. 충전구는 사실 뭐 별반 큰 차이가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전구 힌지 부분에 보면은 제네시스를 뜻하는 2라인을 적용을 해서 디자인까지 신경을 썼는데, 충전구 마개를 걸쳐주는 요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많이 쓸 텐데 떨어져 나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기도 하네요. 옆모습과 뒷모습 그냥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고요. 시승차는 19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의 컬러를 내놨는데요. 아마도 길에서 본다면 가장 많이 보는 색상이 블랙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관용차 환경부에서 관용차를 선택할 때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공서에서는 친환경차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넥소 같은 차를 선택하거나 아이오닉 혹은 니로 뭐 같은 전기차들을 그동안 선택했었죠. 그런데 이 차가 나오면서 선택의 여지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80이 나오면서 의전을 위한 관공서의 장을 위한 자동차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내 역시도 제네시스의 기본적인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전기차를 위한 메뉴들이 좀 더 들어간 것들 제외하면은 거의 기존과 동일한 버튼,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시트 포지션, 시트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편의사양 역시 동일한데 특징적인 거는 뒷좌석이에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최근에 K9에도 보여줬었죠. 골프장 코스 공략까지 보여주는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죠. 점점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시승을 시작해 봅니다. 전기차인 만큼 뭐 시동 거는 과정 필요 없죠. 버튼을 누르면 그냥 준비, 달릴 준비가 되고요. 주행 모드는 개인이 세팅할 수 있는 것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커스텀, 스포트에다가 스스로 선택하는 모드가 있는 거죠. 스티어링 휠의 강도와 모터의 반응, 그리고 차체의 단단함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아마도 가장 많이 주행하게 되는 컴포트 위주로 주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포트 모드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를 비교하기가 애매한데 아이오닉5하고 일단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전기차 모델이고요. 이거는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잖아요.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오닉5가 휠베이스가 3m, 굉장히 긴 차이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긴 거는 그만큼 승차감, 고속주행할 때 승차감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건데, 사실 이 제네시스도 못지않거든요. 원래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잘 해놓은 차인데 서스펜션이라거나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아이오닉5보다 이게 훨씬 잘 잡고 있어요. 아이오닉5는 예를 들면 뭐 소렌토라든가 이런 내연기관차를 탄 것과 비교하자면 이거는 그냥 제네시스예요, 진짜.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50km, 60km, 40km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국도 왕복 2차선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타본 전기차들 중에 제일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제네시스의 그 조용하고 그런 느낌에다가 엔진 떨림 이런 게 없잖아요. 전기 모터니까.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바퀴가 아주 작게 마찰되는 소리만, 바퀴 마찰 소리도 굉장히 적게 들려서
뭐라 그래야 돼? 아무것도 없는 차를 탄 느낌? 제네시스를 타고 가다가 시동을 끄고 그냥 굴러가면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잠깐 지금 가속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우, 스포트 모드에서 잠깐 지금 40km에서 60km까지 가속을 해봤는데 이게 거의 무슨 100%도 아니고 지금 한 절반 정도 살짝 밟았어요. 근데 막 튕겨 나가려고 그러네요. 내연기관에서 느끼지 못했던 즉각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상적인 거죠. 시승하면서 전반적인 느낌은 이 달리기 성능은 거의 20대 초반급인데 편하게 출렁출렁 주행하는 느낌은 50대 중반급이에요. 잘 달리는데 이게 이렇게 스포츠카가 빡 잡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서 이게 그래서 이질감이 좀 있는 걸까? 다른 사양 같은 건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차에도 V2L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전기를 뺏었을 수 있는 기능. V2L이 돼서 앞에 메뉴에 보면 아이오닉5 똑같이 어느 한도까지 V2L을 쓸 것인가를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차도 지금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의 그런 편의사양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기능들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의 전기차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고요. 짧은 시간 경기도 하남시에서 출발해서 그 일대를 좀 돌아보는 시승이었는데요. 기존의 G80이 굉장히 훌륭한 차체와 훌륭한 성능을 갖고 있었던 고급스러운 세단이었기 때문에 이 전기차로 만든 모델 역시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생활 패턴이나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승차의 가격은 9천만 원에 가까워요. 여기에 뭐 보조금을 받는다 해도 몇백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뭐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G80에서 선뜻 이걸로 바꿔서 손을 내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이 차는 제네시스와 전기차의 장점을 아주 잘 섞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꼭 더 시승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타서는 사실 뭐 주행거리는 둘째 치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들, 고속이나 혹은 와인딩 커브 이런 데서 어떤 느낌일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기가 살짝 지금은 첫 시승, 첫 소감 정도만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차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이전해야 된다, 이때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해서 먹먹한 느낌까지 있는 차니까 정숙성 이런 데서는 뭐 더할 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